자, 오늘도 한번 마음 잡고 우리 컴퓨터 앞에 혹은 이제 태블릿 PC 앞에 앉으셨으니까 혹은 스마트폰을 켜놓고 보는 친구들은 그쵸? 마음을 잡고 지금 자리에 앉아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즐겁게 막 자리에서 막 출근해서 인강을 들을 순 없겠지만 지금 잘 해놓으면 내가 다음에 괜찮을 거야. 다음에 시험에 잘볼 거야. 뭐 이런 거. 라든지 뭐 내가 이걸 해놓으면 내가 뭐 게임 한 시간에 더할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분 좋게 또한 시간, 두 시간, 한 시간 혹은 두 시간 열심히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교재가 아마 여러분들 페이지는 오늘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풀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만큼은 얘들아 중간에 선생님이 어디에 갔다가 잠깐 또 어디 페이지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끝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엉덩이 띄고 재생 틀어놓고 막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영상을 듣다가 배가 너무 아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잠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화장실에 가신다든지 이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챕터 3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제목을 한번 봤더니 얘들아 제목에 뭐라고 우선 나와 있냐면 이제 명사와 관사를 이번에 또 어떤 친구들이 궁금하지 않아? 아, 나만 그래? 알겠어? 자, 이제 막 이제 등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시간별로 혹은 이제 반별로 인원수의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지금 등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밖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야, 머리가 뭐 하고 지냈어? 라고 물으면 그냥 다들 할 말이 없어. 너무 슬픈 것 같아. 막 원래는 이제 막 한창 학원 다니고 이랬을 때는 뭐 했어? 막 이러면 항상 막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았고 주말에 막뭐 했는지 서로 얘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좀 오늘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선생님은 주로 이제 넷플릭스 본 얘기, 그 얘기를 하고 1월 1일부터 사귄 남자친구 얘기, 이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하고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얘기는 아마 우리 오늘 들은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레파토리 스토리를. 아무튼 자 그러면 명사와 관사가 뭔가요?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다 대답을 해줘야지 선생님이 친절하게 그지? 자 일단은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름 명자라는 한문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름을 말해주는 말이다 해서 명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건 사물이건 다 지칭할 수 있는 그것들만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치 결국에 이름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근데 우리가 어떤 명사냐에 따라서 이제 특징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MJ 이러면 이름이긴 하잖아. 근데 이 세상에 나는 어때요? 단 하나지. 그래서 이런 건 고유 명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할 거는 이제 보통 명사, 즉 일반 명사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근데 자, 영어는 영어일 뿐이다. 그쵸?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영어를 만들게 된, 즉, 언어의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기원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혹은 그 언어의 특징상 명사를 지칭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이름을 부르거나 지칭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 명사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라고 물으시면 말할 때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말할 때그 명사 이름을 언급할 때한 개의 명사, 여러 개의 명사,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보통 일반 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 보세요. 셀수 있냐, 없냐. 즉, 하나이냐, 여러 개이냐. 이걸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수 있다면, 그쵸? 셀수 있는 명사라면 첫 번째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어떻게 알수 있어? 따져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수 그 다음에 복수 취급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 셀수 있는 명사가 있다 함은 셀수 없는 명사들도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아까 언급했던 게 있다. 셀수 없는 명사 누가 있냐면 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생님 같은 거 뭐라 그래? 그치. 그런 걸
고유 명사라고 해. 이거 세상에 단몇 개라고? 응, 고유적인 거야. 하나밖에 없어. 이런 걸 뭐라 그래? 고유 명사라고 하는 거야. 얘네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셀수 없잖아. 왜? 하나뿐이니까. 그쵸? 그런 걸 이제 고유 명사. 그 다음에 또 무슨 명사가 있냐면 어려운 말로 이제 물지 명사 같은 게 있어요. 물지 명사 같은 건 뭐냐면 모양이 변해도 상태 변화를 절대 하지 않는 것들. 무슨 말이냐면 물을 가지고 있다가 물을 따랐어. 응. 그리고 막 물을 막 뿌렸어. 근데 뿌려지거나 혹은 따라진 물이 더 이상 물이 아니야? 요 컵에 있다가 저 컵으로 갔는데 더 이상 그게 물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치? 또 하나를 들어볼게. 만약에 연필 같은 거, 펜 같은 거를 부러뜨려. 그럼 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형태가 변하면. 근데 지우개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분필 같은 거 들어보자. 분필 같은 경우는 부러뜨려도 계속 쓸수 있어. 형태가 변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되셨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물과 같은 형태가 변해도 성질이 변하지 않은. 그래서 계속 형태 변화를 할수 있는 약간 액체괴물 같은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물질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나 더. 또 뭐가 있냐면 추상 명사라는 친구가 있어.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 사랑, 시간 이런 거 표현할 수 있어? 평화 이런 거 모르잖아. 사랑 이거는 사랑이 막 눈에 보여? 아니잖아. 안아주거나 만져주거나 뽀뽀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거지. 사랑이 보이지는 그치? 사랑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쵸? 피스, 평화도 평화 보여요? 아니잖아. 악수를 하거나 총을 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평화를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런 친구들은 절대 셀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 드린 거 세상에 단 하나뿐이거나 아니면 이제 형태 변화 액체 귀신 기억하세요. 액체 귀신. 액체 귀신 같은 형태가 변해도 계속 쓸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지금 말한 거 추상적인 거, 막 형태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셀 수가 없겠구나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그럼 다셀수 있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가 단복수 취급이 가능하다라는 걸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영어에서 단수랑 복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이게 포인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단수를 만들 땐 여러분, 봐봐. 우리가 단수를 만들 때, 단수는 어라든지 언과 같은 요런 걸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가리킨다. 아니 붙자에 정할 정자를 써요.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가리키는 관사다. 그래서 부정 관사라고 할 건데, 요 친구들이 하나의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부정관사 어나 언을 쓴 다음에 이제 명사를 쓰게 되면 이건 단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 요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왜 이렇게 쓰게 되냐면 요걸 나눠서 쓰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잠시만. 자 일반적으로 얘들아 선생님 왜 이렇게 네모 표시하냐면 이렇게 쓰게 되면 발음 기호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발음 기호 즉 아, 에, 이, 오, 우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 만약에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명사를 주로 쓸 건데 이제 명사가 만약에 모음 발음이 난다. 그럼 누굴 쓰냐면 언을 쓰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모음을 제한 나머지 명사들은요,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뭐를 쓰면 되는 거야? A 관사를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이렇게 그럼 단수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고 복수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명사에다가 기본적으로 S나 혹은 ES를 붙이거나 또는 우리 뭐가 있냐면 불규칙으로 변하는 친구들 있어요. 불규칙으로 변하는 그 친구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딱 태어났는데 10은 10이야 이러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 이해를 많이 시켜드렸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해볼까? 명사가 나온다. 그럼 이건 셀수 있냐 없냐를 따진다. 언어는 영어라는 언어는. 근데 만약에 셀수 있다면 당연히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생각한다. 그쵸? 그래서 한 개의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해주는지 혹은 여러 개라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는지 선생님이 지금 살짝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자,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38페이지고요.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숙제했던 부분과 조금 사뭇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셀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진다고 했었고, 셀수 있는 명사 먼저 볼 거고요. 지금은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사는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물, 사람, 장소 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셀수 있다면 그 명사 s나 es를 붙인다고 했는데 많이 쓰시면 쓰시는 대로, 그래서 그냥 그 형태 그대로 암기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내가 만약에 오로 끝났잖아. es를 붙여야겠네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제 단어들이 노출된 상태, 독해하실 때 그런 거 주의해서 유념해서 보시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기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내가 너무 처음 보는 단어고 기억이 안날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외우고 있으면 약간 보험용으로 굉장히 좋게 활용을 할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관과하지는 말고, 그렇다고 너무 막 힘써서 외우지는 말고,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S를 붙이는 게 명사의 복수형의 표현인데, S라든지 SH, CH, X 또는 O로 끝나는 명사들은 대부분 ES를 붙여요. 그래서 버스, 뭐 dishes, boxes, churches, potatoes. 근데 봐봐, 항상 영어에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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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형태 변화들이 편의적으로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조금 변화가 규칙적이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가 예외로 배우고 있는 거거든. 근데 막 학자가 될 거라면, 그쵸? 학자가 될 거라면 막 파고 들고 막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선생님들 그걸 알려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우리 가볍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겁게도 아니, 그쵸?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지금은 배우고 더 깊이를 파고들 건지, 난 이게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하면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서 나중에 그걸 전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근데 나는 보니까 그냥 요 정도로만 알면 될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도까지 선 내에서만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예외적인 표현 볼게요. 오로 끝났지만 우리 오로 끝났을 때 es 붙이기로 했잖아. 근데 피아노 같은 경우는 s만 붙인다. 근데 potatoes도 역시 마찬가지. 토마토스와 다르게, 그쵸? 포테이토가 아니라, 미안해. 토마토 얘기 왜 나와? 포토, 사진. 그럴 때는 이제 S만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풀려져 있을 거예요. 이거 나 되게 쉽게 했어요 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걸? 이걸 문제라고. 이랬던 시간들도 있을걸? 근데 되게 다 조심해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오답의 순간이 찾아온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거 잘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cat 하게 되면 얘들아, 제 문제 자체가 복수형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고양이, 얘는 일반적으로 뭐를 쓰냐면 cat s를 갖다 붙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지금 너무 나만 그런가? 약간 요새 선생님이 공포, 호러라고 해야 되나? 그치? 호러물? 그 물에 빠졌잖아. 선생님이 그런 거안 보이는데, 스윗 홈. 그리고 나서부터 막뭘 이렇게 보거나 얼핏 봤을 때 이상하면 다시 보게 되고, 약간 상상도 약간 그렇게 돼서 맨날 이틀 동안 선생님 그거 뭐불 켜고 잤거든.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틀 동안 불 켜고 잤어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얼굴만 동동 떠다닌 것 같아요. 옷이 다 검은 색깔이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막 뭐가 움직여요 하시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거 마스크까지 검정색이다 보니까 뭔가 되게 얼굴만 있는 것 같아. 둥둥둥둥둥. 그렇지 않아? 미안해. 자, 나만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박스 한번 볼게요. 박스로 가기 전에 이번은 토마토이니까 거기부터 볼게요. 토마토는 뭐 붙이면 돼요, 여러분? 그치, 토마토. ES 갖다 붙이시면 돼요. 선생님 또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철자 철자 하나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쓰셔야 돼요. 알겠죠? 의의 있는데요. 왜 선생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나이 곱하기 이거를 더 너네보다 많이 봤고 많이 썼으니까 그것만큼 하루 만에 쓸수 있으면 오케이 할게요. 표정 되게 지금 새침하고 되게 그랬어?
그 말인즉슨 너네들은 이렇게 내가 혹시라도 그냥 넘어간다 한데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Tomatoes. ES로 치고요. Box. X로 끝나네. 그치? Boxes. 그 다음에 flower. 역시 그냥 S. 그 다음에 stars. 별일 없어요. 그쵸? 그래서 S. 그 다음에 present. 선물 역시 S. 오케이. 그 다음에 friend. 별 규칙 없지? Friends 쓰시면 되고요. Watch 얘도 별 규칙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ES로 붙이셔야 돼요. CH로 끝나니까 그쵸? 그 다음에 9번 shirt 얘도 별일 없어요. 그래서 S만 붙이시면 되고요. Plant 역시 마찬가지예요. 별일 없어요. Plants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로 끝나고 있는 상황이야. 만약 여기다 classes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 더블도 아니야. 트리플 S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보다는 뭐라고 쓰시면 좋냐면 classes, es를 쓰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ideas, s 붙이는 거. 그 다음에 fox, sx로 끝났잖아, 그치? 그래서 foxes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cars, 별 규칙 없어요. s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아노, 아까 예외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s만 갖다 붙이시면 되는 친구. 쉽도 역시 마찬가지. 얘도 별 규칙 없어서 S만 붙이시면 되고요. Addresses. 얘, 그치. 클래스랑 비슷한 개념이겠네. 더블 S로 끝났으니까 그냥 S 붙이지 마시고요. Addresses라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Hero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S만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명사의 복수형을 배우고 있어, 친구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써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리고선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성급할 필요 없어요. 그쵸? 우리는 정답에 맞춰주시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한번 1번부터 쭉 보니까, 아,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1번. 다 뭐에 밑줄을 쳐져 있지, 얘들아? 그렇지. 명사에, 그쵸? 명사에 밑줄이 다 쳐져 있는 걸 확인했네. 그러면 우리 명사하면 생각하라는 거뭐 있었지? 그치. 셀수 있느냐, 없느냐.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8. 벌써 셌어, 얘. 몇 개로 얻었어, 친구들? 8개라고. 그럼 한 개야, 여러 개야? 그치. 여러 개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Warms 해서 S를 붙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 다음에. 2번도 역시 누가 보이냐면 2. 몇 개야? 두 개야 벌써. 그러니까 맵스가 돼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볼까? 나는 8 먹었어. 헐. 몇 개나 먹었대? 저도 선생님도 되게 개인적으로 쿠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렇게까지 많은 쿠키를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쿠키가 크긴 해. 크긴 막 주먹만한 것도 있고 요 손바닥만한 쿠키? 그거 먹어봤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나눠서 먹었거든요. 너무 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친구 5개나 먹었대. 그래서 크게 S라고 해야 되는데 2로 끝나기 때문에 친구들 그냥 S만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5개니까. 복수잖아, 그쵸?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얘도 낸시도 만들었는데 무려 4개의 샌드위치를 만들었대요. 샌드위치 여러 개가 되겠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 S. CH로 끝났죠? 그래서 선생님 ES 쓴거 여러분도 확인 바랄게요. 그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에 보면 집이 몇 개를 벌써? 그치, 2개예요. 그런데 얘 보니까 house 2로 끝났으니까 S 붙이셔서 two houses라고 붙여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냥 6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자, 봐봐. 선생님이 아까 말이야, 처음에 설명했을 때, 하나의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일 때는 어나, 언을 쓰고, 그쵸? 뭐를 쓰기로 했어? 명사를 쓴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때 요 친구의 뜻이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지금, 하나의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단수라는 걸 의미를 해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두 번째, 여기까지는 사실 뒤에서 설명을 해도 되는데, 요건 살짝 얘기를 해줄게. 정해지지 않은 명사야. 그래서 어떤, 요런 의미가 돼요. 뒤에 있는 명사가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한계의 이런 표현이겠죠? 그쵸? 합쳐서. 그래서 여기 언을 썼다는 자체는 얘들아, 몇 개라는 거야?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뒤따라오는 명사가 이렇게 S를 달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두 개니까 오케이, 여러 개네. Potatoes라고 해서 es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볼게.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었대. 그치? 그러면 여러 개였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말고도 many와 같은 많은의 의미를 가졌다는 건 뒤에 따라올 명사가 한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IQ 테스트. 그치? 여러 개라는 거겠지? 그래서 cations라고 해서 s를 붙여서 복수 명사임을 표현해 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 다음에, 자, 8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many가 보여요. 그죠? 얘가 원하는 건 바나나인 것 같아. 근데 bananas, 얘는, es를 붙이지 않고요. 그냥 s만 붙이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 주셔서 이렇게 고치시면 되고요. 8번.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게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나왔는데 봐봐. 이제 앞으로 도우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도우지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 저것들이라는 표현으로 배웠을 거야. 도우지, 그쵸? 근데 도우지는 뒤에 명사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저 명사, 이런 식으로 저 명사가 될 때는 뒤에 여러 개인, 그게 뭐라고? 여러 개라고 표현할 때는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고? 복수라고 해요. 복수 명사가 와야 돼.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여러 개의 beautiful은 형용사니까 얘 아니고요. 얘로 해야지. 얘가 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boats 이렇게. Those are beautiful boats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번 볼게요. 10번도 앞에 보니까 a lot of. 뭐래? 적대 많대? 그치. 많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많으니까 songs. s를 붙여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 같은 경우에도 두 개래. two. 그러면 오케이. 여러 개니까 shirts. s 붙여야 되고 선생님. 뒤에서는 three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자켓에 s를 붙여줬지요. 그렇게 답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쭉 1번부터 11번 이렇게 풀어줬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정답의 근거 찾는 거에다가 늘 선생님 밑줄 치면서 혹은 동그라미 치면서 풀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노란 색깔 펜으로 그렇죠? 여기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다 해드렸어요. 그거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무조건.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포인트 2로 가볼게요. 이번에도 이제 규칙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무작정 그냥 뜬금없이 막탁 튀어나온 새로운 단어 같이 느껴지는 친구들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뭐 오로 끝나면은 뭐로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CH를 붙이면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약간 있는 것도 이제 규칙 변화라고 쳐주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음 플러스 Y로 끝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음 모음 얘기했었어요. 그쵸? 혹시 자음 모음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해줄 거야, 일부러. 저번 시간에 얘기한 파트 찾아서 빨리 지금 영상 일시 정지하신 다음에 머릿속에 탑재하시고 다시 재생 버튼 누르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끝날 때는 Y를 I로 고치고, 마치 ED 붙이는 거랑 똑같네요. 그쵸? 모음 플러스 y라면 그냥 s를 붙이시면 된다는 규칙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 요거. 그쵸? 왜냐면은, 자, f 또는 f1을 2로 끝나게 되면은 그거를 v로 바꾸고 es를 고친대요, es로. 그러니까 즉, 나뭇잎이라는 단수 명사가 지금 뭐로 끝나고 있어요? f로 끝나잖아? 그래서 vs로 고치는 지금 형태. tif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로 끝났어요? f로 끝났잖아, 그치? tif. 그래서 얘도 VES. 그 다음에 wife. 얘는 FE. 그래서 VES. 그 다음 knife. 역시 knives. 근데 또 예외가 있죠? 요런 친구들이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S. roof. 지붕은 요렇게 쓴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친구들 샅샅이 뒤져봅시다. cities, ladies, babies, cherries 해가지고. 여기 지금 T가 뭐야? 자음이잖아? 자음 플러스 Y잖아? 그러면 자음 플러스 y에 y를 뭐로 고치고 y를 그치 i로 고치고 es 이렇게 쓴 거. 근데 반면에 여기 보면 toys oy 모음 플러스 y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그냥 s만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a번에 1번부터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볼게요. 조금 더 확대해서 countries 하고 있어. Y로 끝났어요. 근데 봐봐. 앞에가 R이야. 그치? 그래서 그냥 country, 그냥이지 아니지. 그치? re 했을 때 Y를 I로 고치고 ES.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컴백. 네. 그쵸? 역시 그냥 뭐만 붙이시면 돼요. 그쵸, 있을. 네, factory. Y로 끝나긴 했지만 확인해보니까 모음이 아니네요. 자음이네요. 그러면 country 왜또 쓰고 있죠, 선생님?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factories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자, 얘는 share. 뭐로 끝났어? F로 끝났잖아, 그치? 그러면 뭐로 쓰기로 했어? 그치, vs. 그래서 sharpest.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mirror. 뭐예요? 얘는 뜻이? 그치, 거울이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그냥 뭐 붙이면 돼요? S 붙이시면 되고요.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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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자음이지, 그치? 그래서 bodies 이렇게 써야 되고 그다음 picture 그냥 s 따라라란 따라 원래 역시 그냥 s 따라라란 따라 y 그쵸 9번 y 그럼 긴장 일단 b 자음 오케이 아이고 그래서 하 비즈 이렇게 써야겠죠 그쵸 그냥 party 이렇게 됐는데 얘도 자음이네 얘들아 그쵸 그래서 parties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 키 근데 이거 뭐야 지금? 모음이죠 그쵸? 그래서 키 쓰시고 그냥 S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마우스 얘도 마우스 S만 갖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울프 울프 그죠? 울 구겨진 W가 나왔어 그래서 예쁘게 울 아이고 유했어 울브즈라고 쓰시면 되고 Windows, S만 갖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iary라고 되어 있는데 R이야. R이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자음이니까 Diaries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Family. 자, 얘도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Families. Family 하니까 생각났어. 왜 Family 하니까 생각났냐면 Family 레스토랑 생각하다가 생각났어. 뭐냐면 TMI야. 뭐냐면 선생님이 졸업하면 선생님 졸업식은 계속 짜장면 집을 갔거든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줄이 길었어. 짜장면 아니면 선생님 때만 해도 짜장면 아니면은 이제 갈비를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점점점 이렇게 추세가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패밀리 레스토랑을 많이 가더라고요. 비 모시기 막뭐 아웃 모시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이제 그러다 졸업식이 생각났어. 졸업식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슬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대면을 이렇게 예쁘게 차려 입고 꽃을 뭐 꽃줄 사람들 집으로 방문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래야 되나? 그쵸? 혹시 졸업하는 친구들 물론 막 밖에 나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은 있어야 되지 않아? 그쵸? 완전 무정 막 마스크 다 쓰고 그냥 그 꽃다발만 집 앞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그 앞에 살짝 사진만 마스크 찍 무조건 쓰고 살짝 교문 앞에서 무슨 중? 아 무슨 초고 있구나. 무슨 초고나 중이거나 웃고 아니 웃으면 안 돼. 눈은 열심히 웃어야 돼. 알겠죠? 눈은 열심히 웃는 채로 이렇게라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약간 슬플 것 같아. 사진 엄청 많이 남겨야 되는데. 요새는 또 영상으로도 많이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도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찍으면 아주 좋을 텐데. 아무튼. 그 다음에 17번. Puppies. 자, 그러면 Puppy. 당연히, 그쵸? 이렇게 써야 되고. Brush. SH니까 그냥 ES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내가 있잖아. 한 가지 숙제를 내가 온라인상으로 내줄 건데, 이거를 지금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온라인에 졸지 않고 듣느냐, 딴짓하지 않고 듣느냐가 또 결정이 될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잖아? 그럼 그거 다섯 번 쓸기. 내가 지켜볼 거예요. 응, 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선생님들이 답변하는데 갑자기 서민정, MJ 딱 튀어나와서 막 답변 달고 그러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거 틀린, 찍어서 올렸는데 저거 틀렸는데 왜 다섯 번안 썼지? 하는 친구들. 요거도 역시 마찬가지. 만약에 자기가 틀리면 다섯 번씩 옆에다 쓰거나 노트에 써가지고 정리까지 하면서 외워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B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B번 보시면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써보라고 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있잖아. 얘도 딱 1번부터 11번까지 내가 쭉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었을걸? 혹시 풀 때는 몰랐으나 지금 한번 봐봐. 오지, 오지. 그치? 다 명사들이에요. 그래서 1번에 한번 볼까?
혹시 명사 주변에 이 명사에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나타내 줄수 있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나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솔직히 1번은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데, 몰랐다면 오늘 하나 챙겨주세요. several 하면 몇몇의 몇 가지의 이런 뜻이야.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굳이 몇몇의 막 이렇게 얘기해? 몇 개의 이런 식으로 얘기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 개일 때 쓰는 친구가 뭐다? several. 이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친구가 여러 개의 의미를 하는 복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mistakes라고 해서 s를 붙이셔야 합니다. 이해 되셨다? 자, 2번은 얘들아, 라츠오브 이 친구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얘는 많은 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lots of, several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되고, 이 버스는요 여기다 쓸게요. s로 끝나기 때문에 es 붙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3번 볼까? 따라라란따라. 3번도 아까처럼 하나 챙겨주세요. those 아까 나왔죠, 그렇죠? 요번에는 these야. 근데 얘네들이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거든. 더 명사들, 그치? 이 명사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사가 반드시 무슨 명사가 와야 돼? 근데 복수 명사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these가 있으니까 아 그냥 box라고 쓰면 안 되겠다, boxes라고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 a lot of라는 친구가 나왔네. 그러면 toys 많은 거니까,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예외로 해서 이 친구 그래서 예외를 외워두면 아주 좋겠지, 그쵸? 보시면 얘 지금 복수로 쓰고 싶어 하는 건데 F로 끝났을 때 F로 끝났을 때 우리가 VES를 쓴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안 먹혀라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죠, 그쵸? 얘는 그냥 루프에다가 S를 쓰자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독으로 틀렸어. 뭐 때문에 뭐 시그널이 있는 게 아니라 루프 자체의 복수형이 틀렸기 때문에 D 틀렸다는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6번에 시그널이 보이네. To, 그쵸? 그러면 maybe S 있어야지,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Y로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babies라고 하셔야겠어요, 그쵸?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 those 썼고요. 얘는요 도우즈도 있고요. 형태 자체도 틀렸다는 게 확인 가능해요, 그렇죠? 얘는 FA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막 갖춰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a lot of가 있긴 한데 형태가 또 틀리긴 했어, 그렇죠? 첫 번째 얘는 어떻게 고쳐야 돼? cities가 돼야지. y를 i로 고치고 es. 그리고 얘도 맨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복수명사 써야겠다라는 감이 오죠, 그렇죠? Buildings라고 쓰시면 돼요.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명사에다가 S 붙이고 ES 붙이는 거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그다음에 9번 볼까? 9번도 역시 마찬가지야. 맨이가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 개니까 stories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leaf가 자, 요거 바꿔, 이거 별표. 10번 별표. 완전 중요하고 조금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이랑 했던 시그널들 중에 요거는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풀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혹시 10번이 조금 어려워서 손을 못 댔거나 틀린 친구들은 봐봐. 지금 동사 우리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얘들아, 동사에 지금 S나 ES가 없어. 현재형인데. 지금 과거형이었다면 ED를 붙여 D가 있거든. 그래줘야지, 그치? 현재형인데 S가 없다. 이거는 무슨 명사가 쓰였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치. 복수 주어가 쓰였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친구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일반 동사의 원형 그대로 썼잖아. 그치? 일반 동사의 원형 그대로. 원형 그대로 썼잖아, 그치? 그럼 이거 무슨 동사임을 알수 있어? 그치? 복수 동사임을 알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changes, 아이고, changes 이렇게 돼서 s를 붙인 3인칭 단수 동사가 나왔다면 앞에 뭐가 쓰여야 돼? 그치? a, leaf 이렇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또는 the leaf 해도 어쨌든 간에 얘가 3인칭 단수였겠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가 중요했던 이유, 답을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10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11번, 얘는 2가 보이네, 그렇죠? 홀리데이, 홀리데이. 이거 모르나? 아, 세대 차이인가 또? 아무튼, 근데 2개니까 홀리데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페이지 채점 다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규칙 변화 두 번째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대망의 이제 불규칙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옆에 써주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자. 딱막 영어책 막 넘기다가 외우자 파트가 딱 멈추고 딱한번더볼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빨간 펜으로 써주세요. 자, 그럼 볼게요. 셀수 있는 명사 중에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것들이 있대. 그치?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 봅시다. 자, 남자 혹은 인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요 친구는 이제 살짝 여기 사이에 있는 A를 O로만 고쳐주시면 돼요. 그쵸? E로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A, 한 명의 라고 표현할 땐 A man 아니면 man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A woman 이라고 하시고, 얘를 이렇게 E로만 고쳐주시면, women 이라고 고쳐주시면, 얘는 이제 복수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A child 라고 쓰시면 이제 단수형인데, 얘들아 이거 많이 모르더라. Children 이라고 쓰시면 이제 복수,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atures 라는 표현이 이제 치아 하나. 사람은 치아라고 해야지. 동물이 이빨이지, 그치? A치아가 되는데, A치아. 이렇게 OO를 EE로 바꿔주시면 복수 취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AFIT라고 항상 쓰셔야 되고, FIT의 OO를 EE로 바꾸시면 복수, 발들. 그 다음에 AMOUSE라고 하시면 이제 한 마리의 쥐 같은 게 되는데, MOUSE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쥐들. 이래야 되는 거고, 네, goose 할 때는 a goose 해서 이제 거위 같은 거, 근데 이제 goose를 geese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ox, 그지? io에 해당하네요. an ox라고 하시면 이제 단수가 되는데 oxen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복수 명사가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말이야, 진짜 중요한 게 있어. 복수형이 불규칙하게 변하는데. 이상하게 단수랑 같이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 단수인 친구들 앞에다가 a 혹은 on 이라는 관사를 분명히 붙여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친구도 되게 중요해요. a sheep 그 다음에 sheep a deer deer a fish fish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리수를 나타낼 때 fish 같은 경우에 얘들아 마리수를 나타낼 때는 그냥 이게 단복수가 똑같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해외여행 갔거나 아니면 뭐 책들에서 fishes라고 얘기해 요렇게도 쓸 때도 있는데 요때는 조건이 달려. 종류가 많을 때 종류가 다양한 경우만. 우리는 지금 종류 상관없이 마리로 얘기할 때 단복수를 얘기할 때 fish는 fish야 복수로. 근데 이제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할때 fishes도 간혹 쓰기도 하니까 선생님 도끼책에서 만날까봐 선생님 미리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럼 볼게요. 얘 지금 A번 갑니다. 어법에 또 맞게 고쳐서 써보라고 했거든? 봐봐, 친구들. 투스는 무슨 형태냐면요. 단수형의 명사 형태예요. 그쵸? 근데 앞에 어라든지 이런 친구가 없다는 것은 얘는 뭐를 쓰라는 거야? 복수형으로 써야지 문법적으로 맞다고. 그쵸? 그래서 복수형 TS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 가볼게. You are fit. 얘 단복수형이 틀렸죠? 그쵸? Fit. 발은? 그쵸? Fit라고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For family. 이 구역은 가족 들을 위한 거예요. 물론 가족이 셀수 있는 단수 명사로 써야 될 때도 있고 복수 명사로 써야 될 때도 있어. 근데 개인을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거잖아. 결국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쓰셔야 돼요? Families라고 쓰는 게 여기는 또 좋겠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 다음에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도우즈가 눈에 딱 띄어. 그렇죠? 그러면 도우즈 다음에 분명히 뭐를 쓰셔야 돼요? 이거 여기 다 써야겠다 그냥. 클립. 그죠? 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4번? S만 쓰시면 돼요. 더블 F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보이는 게 3가 보여요. 그쵸? 그럼 클럽스. 그 다음에 여기서 클럽은 우리나라의 느낌의 클럽이 아닌 거야. 우리 동아리를 가리키는 거야. 그 다음에 6번. 6번에 4. 근데 4이긴 한데 ships 이렇게 안 쓴댔잖아. ship은 ship이다. 그쵸? 그래서 ship. 단복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단수와
복수가 같아요. 그쵸?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맨스 이런 거안 봤잖아. 그치? 어떻게 쓰시면 돼요? 이로 고치셔야죠. 복수요. 그 다음에 많은이네? 그러면 뭐 하겠어? S. 그쵸? 네, 보스예요, 보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안 쓴다고 했죠? 아이들? 아예 다른 형태로 바뀌잖아. Children. 그 다음에 10번. 도쿄는 큰, 얘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도시들이에요. 라고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앞에 쓰인 주어와 수일치, 보어까지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그죠? 웬만하면.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cities.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것도, 단순히 이런 것들 있잖아. 도즈 다음에 s 쓰는 복수명사로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틀렸으면 이제 도즈까지 얘기해서 오답 정리를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1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ts라는 형태라든지 뭐 이런 거 몰라서 틀렸다. 2번. fit. 그러면 이거는 fit 해갖고 다섯 번 쓰셔야겠죠? 그쵸? fit 해서. 자, 그 다음에 b번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우리 말과 같은 말이 되도록 하라고 했어.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또 비결 하나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쵸? 한국말에서 삐 빠진 게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랬어. Do be really love? 라고 물었어. 그치? 근데 거기다가 뭐를 쓰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주어 자리가 비었고 우리가 써야 될게뭔것 같아? 그치? 쥐들은. 주어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주어 자리에 앉힐 거야, 지금. 어떻게? 근데 쥐들이라며. 그리고 지금 뭐 썼어? 더즈가 아니라. 두 썼잖아. 그치? 그러면은 my sis야 이러면 안 돼. my sis야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쵸? 그러면 누굴 쓰면 되냐? 불규칙. my sis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쵸? 이제 배운 사람. 그다음에 2번 볼게요. 선생님이 쥐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TMI인데 TMI인데 쥐를 진짜 안 좋아해. 근데 그건 좋아해.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미키마우스랑 미니마우스만 좋아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걔네들? 심지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상해에 놀러 갔을 때 디즈니 그 기프트, 디즈니랜드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또 놀이기구를 못 타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다른 데 차라리 가겠다. 내가 못 타는 거를 타러 가느니. 그래서 다른 관광을 하긴 했는데 그 디즈니랜드가, 디즈니 샵이 따로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나 같은 사람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열쇠고리를 하나 사왔거든요. 선생님 항상 여행자 가면 열쇠고리를 사는데, 물론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 근데 열쇠고리 항상 봐. 열쇠고리랑 컵! 이런 거. 근데 열쇠고리 막 그걸 사왔었는데, 있나 모르겠네, 지금. 있어요.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아쉬워요. 하나 더 사올 걸. 왜냐면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이렇게 변하고 막 약간 끊어졌는데 되게 예쁘거든. 보여주고 싶은데. 그리고 갑자기 이 얘기를 했나? 아, 마이스 얘기했다. TMI가 튀어나왔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보니 갑자기 나타나 쓰여야 되는 거 보니까 그건 됐고, 우리가 영작할 때는 사슴 두 마리를 영작하면 될것 같아. 근데 두 개니까 여러 마리네. 그런데 dear는? 그치? a dear 아니면 어떻게 쓰기로 했어? dear이라고 쓰기로 했죠? 단수랑 복수가 모양이 같다. 그래서 뭐라고 쓰셔야 돼요? dear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역시 많은 물고기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fish는 fish니까 그냥 many fish. 얘는 그냥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리수로 많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여자 드래개. 여자 드래개라고 했어. 그쵸? 오, 되게 핸섬한 질문인가 보다. 송강 같은? 송강이 누군데요, 여러분? 또 지겹게 또 얘기해요. 스위트홈.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만 고쳐주면 됐었죠, 여자들? Women, women. 그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농부들은 많은 닭들과, 라고 했으니까, 많은 닭들과 거위들이 들어가면 될것 같네. 그쵸? 그래서 여기는 많은 닭들. 그죠? Chickens. Chickens. 그 다음에 얘 어떻게 고친댔어, 얘들아? 얘는 이렇게. Yes. 라고 고친다고 했어.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dear are 하고 있고, 3, 세 마리. 오케이, 그럼 어떻게 고치시면 돼요? oxen. 이렇게 고치기로 했죠, 그쵸? s 붙이고 es 붙이고 안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여기 보면 불규칙에서 여기다 확인하고 왔었던 친구거든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oxen, 이렇게 oxis 이렇게 쓰신 분들, 새로운 단어 창조하신 분들, 여기다가 다섯 번씩 꼭 옆에다가 혹시 틀리셨다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바로.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가
포인트 3까지는 이제 셀수 있는 명사들을 어떻게 다룰지. 그러면 한 개일 때는 공통적으로 A나 on 쓰고서 이제 명사를 썼고, 여러 개일 때 복수 형태로 바꿔서 쓰긴 했지만, 규칙들 가운데 이제 불규칙으로 변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었어요. 그쵸? 그럼 이번에는, 갑자기 표정. 그럼 이번에는. 막 이래. 자, 이번에는 셀수 없는 명사들의 특징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들은 다 봐봐. 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카운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항상 무슨 형태인 거야? 단수야. 항상 봤을 때 S나 ES가 붙어 있지 않고 어나 언을 붙일 수 없어서 그냥 원래 모양 그대로 보여요. 보기에는. 그쵸? 그런데 얘네들 아까 얘기했죠? 추상명사, 고유명사, 물집명사들이 있고, 요런 친구들 개념도 아까 선생님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추상명사들은 형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love라든지 luck, beauty, truth, peace, hope, news 같은 거. 얘 조금 의외죠, 소식. 소식 하나, 둘, 셋, 넷못쓰 사실. 그쵸? 그 다음에 고유명사.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 선생님 얘기했어. 고유한 거. 즉, 하나한 거. 그쵸? 세상에 하나뿐인 거. 그런 것들 고유명사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물집명사 같은 거.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형태는 있어. 하지만 나누면 돼, 안 돼? 나눌 수 없는 물질들. 그러니까, 변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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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결국에 성격 변해, 안 변해? 그치.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다 써두세요. 성질의 변화가 변해도 없어. 형태 변화는 있어도, 형태 변화는 있어도, 형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태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 친구들을 물질 명사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water, 물, snow, rice, sand, brea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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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이건 돈 찢는다고 해서 막 그게 가치가 막 반으로 나뉘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쓸수 없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information까지 챙겨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어. 단수 복수 처리 안 돼요. 셀수 없다는 말을. 그래서 어나 언을 쓸수 없다는. 왜냐면 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하나를 나타내니까. 그 다음에 명사에 S나 ES 이런 것도 못해요. 그쵸? 셀수 없으니까. 그럼 한번 가볼게요. A번. 프랑스라는 명사가 등장했는데 프랑스가 여러 개니? 세상에? 세상에 마생에 프랑스가 여러 개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큰일 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무슨 명사라 하느냐면 이런 거 세상에 하나뿐이야. 그렇지. 고유 명사. 그래서 A 쓰는 게 옳지가 않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슈가 설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탕 이렇게 빡 반으로 쪼갰다고 해서 막 하나 이쪽에 있는 설탕은 먹을 수 있고 저쪽에 있는 설탕은 먹을 수 없는 게 되거나 이쪽에 있는 설탕은 설탕이 되고 저쪽에 있는 건 소금이 되나? 그치,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도 물질 명사예요. 그래서 얘도 sugar, 물질 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S 대문자 써주시면서 이제 관사라든지 SAS 붙이지 않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음악도 S를 붙이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뮤직은 그냥 쓰는데, 자, 노래, 곡 같은 거 있지? 곡은 A song. 즉 단수 명사, 아니, 단수 명사, 복수 명사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luck. 행운을 빌어 이러면서 우리가 행운을 빌어 이러면서 잠깐만 손가락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십자가 모양 만드는 거 요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밑에다 할게 그 이제 미국 영국 미국 문화에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개를 활용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면 그 럭키의 표현을 해주는데 근데 그렇다고 행운이 막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표현을 해주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럭도 역시 물질 명사라서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생각해봐. 잉크도 액체잖아? 그럼 뭐와 같겠어? 물과 같겠지? 그래서 복수 취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에 치즈. 여러분 이거 봐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3, 6번 문제 별표. 자, 왜 별표를 찾냐면, 봐봐요, 여러분. 자, 명사라는 친구는, 우리, 지난 교재에 아마 하고 돌아온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문장에서 주어랑 목적어랑, 그 다음에 어디 자리에 쓰이냐, 보어 자리에 쓰여요. 여기까지 됐어? 아하. 자, 그럼 요거 추가해서 필기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다시 내려갈 거거든? 그래서 필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어 자리에 지금 어떤 명사가 쓰인 거냐면, cheers라는 셀수 없는 명사가 쓰였거든요. 야, 얘들아, 여기 중요한 거 나왔어. 셀수
수 없는 명사는요, 무조건 3인칭 무슨 취급하기로 약속했냐면 단수 취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인칭 단수니까 어리 아니라 뭐를 쓰자? 이즈를 써야 돼. 3단 동사랑 어울려야겠지. 그치? 그래서 3단이 앞으로 무슨 의미일 거냐면 3인칭 단수라는 걸 의미할 거예요. 자, 그러면 7번에 아까 배웠죠? 아무리 모어리 쓰인다 해도 S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허니 꿀. 꿀도 약간 어떻게 생각해보면 물과 같은 개념이야. 그치? 액체잖아. 그래서 허니 is S 안 붙여요. 역시 커피도 그쵸? S를 붙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질문은 붙여줘야지. 여러분들이 질문 몇개 하는지 요거는 셀수 있어요. 정보는 셀수 없잖아. 그래서 퀘스천은 지금 보니까 오 이것도 좋은 질문이기보단 그죠? 디즈 아까는요 디즈를 뒤에다가 누구를 써야 되는 그죠? 복수 명사를 쓰게 되는 형태로 배웠거든. 그럴 때 얘네가 만약에 주어로 쓰였다. 얘네가 만약에 주어로 쓰였다. 그러면은 동사에 무슨 동사 쓰겠어? 복수 동사 쓰겠지, 그죠? 근데 얘들아, 디즈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도 쓰지만 단독으로 자기 혼자도 쓰일 수 있는 이런 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럴 때도 어떤 친구가 가서 쓰이면 되냐면 복수 동사가 같이 쓰이시면 돼요. 어찌 됐든. 근데 이제 얘가 복수형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복수형이란 얘기야.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되도록이면 스위치 해주시는 게 좋다고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cautions S 붙여주시고요. 헬스는 눈에 안 보이잖아. 건강한 거는. 그치? 선생님 지금 되게 건강해 보이지 않아? S 밝은 척. 그죠? 근데 아니야. 벌써 약몇 개를 먹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건강은 절대 눈에 보일 수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기가 주어졌고요. 거기에서 이제 알맞은 말을 골라가지고 빈칸에 적절한 형태로 넣으라고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단몇 번씩만 쓰래? 한 번씩만 쓰래? 그럼 필히 이렇게 지우면서 소거해 가시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 비번에 한번 볼까? 자, 일단 뭐가 우리에게 정보를 줄까요? 맞춰보세요. 정보를 주는 건? 그치, 소식. 그래서 뉴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자, 내가 갑자기 또 TMI를 하고 싶어졌는데 뉴스가 왜 뉴스가 되는 줄 알아? 알고 있는 분들 계실 거고 왜 뉴스가 됐냐면 봐봐. N은 노스 북쪽, east 이 동쪽, west 서쪽, 그 다음에 south 남쪽. 동서남북 지역에서 들어오는 소식이라는 그런 사방팔방의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온 탄생한 단어야. 매력 있지 않니? 언어? 영어? 그치? 막 강요하고 있어. 매력 있어. 매력 있어. 선생님 이런 거를 좀 좋아해. 막 이렇게 막 뭐가 있을 때 그거의 의미가 뭘까 막 이런 거. 그래서 스위트홈을 좋아해요. 또 이렇게 또 TMI.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 목말라. 당연히 목마른 상황이니까 뭐 달라고 해야 돼? 띠르르른 띠르. 스푼을 달라 해? 말도 안 돼. Water. 그죠? 자, 그 다음에 to가 나오긴 했어요. 그죠? 그럼 near to. 그럼 셀수 있다는 얘기고 테이블 위에 놓을 만한 게 아메리카. 이러시면 안 돼요. 그쵸?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아메리카라는 나라를 우리 밥상에 올릴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두 개를 쓸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셀수 있는 명사 처리를 할수 있는 스푼이 오면 아주 좋겠다. 그리고 S 쓰셔야 되고요. 다음은 리치하디요. 그 리치하다는 문장 왜 줬을까? 굳이 근거가 되겠지 답에. 그래서 돈, 머니. 하지만 얼라로브가 있지만 머니는 셀수 없기 때문에 S 표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은 자 그러면 time in America 남았는데 Do you have enough America for the meeting? 뭐 말이 돼안 돼? 야이 회의를 위해서 너 미국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충분한 뭐가 되겠어? 시간이 되겠고 여기가 뭐겠어? 어디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터키를 먹어요. 터키가 그 뭐죠? 그 칠면조, 그쵸? 칠면조를 먹습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포인트 4에서는 셀수 없는 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40,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 41페이지까지 일단 영상을 끊고,
자, 그래서 지금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형태를 어떻게 취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신 다음에 선생님이 간간이 이렇게 필기해드린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된다면 아주아주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별로 몇번 배우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본지꽤 오래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진짜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은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막할수 있는 이유도 선생님이 수반면 너네보단 많이 봤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할수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한번 봤는데도 좀 많이 맞았어. 그러면 한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넌 되게 잘한 거야. 근데 좀난 틀린 게 많다. 근데 난한 번밖에 안 봐가지고 그런 거야라고 위안을 삼고 어찌 됐든 간에 공부를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공부를 좀더 열심히 열심히 했을 수도 있잖아. 조금 더 자주, 자주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바로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